네, 강좌 안내입니다. 새로운 강좌예요. 피닉스 인액션입니다. 중급 4년차 4B예요. 피닉스 관련 과목은 두 개의 책 교재 두 권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가 피닉스 인액션, 두 번째가 프로그래밍 피닉스. 둘 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따끈따끈해요. 얘는 나온 지 한 달쯤 됐고, 얘는 나온 지가 이제 한 4, 5개월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최신 교재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엘릭스 과정 중에서 100번부터 149번 엘릭스 인 액션 요 수업을 사전 이수 과목으로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요걸 마쳤다고 상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걸 아직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들어도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해하셨다고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피닉스 인액션이라고 하는 교재는 매닝 출판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소스 코드가 있어요.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니까 굳이 교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 배우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혹시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기트룸 우리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은 책을 보내드릴게요. 336페이지 분량이니까 책이 뭐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입니다. 책이 뭐 매닝 퍼블리케이션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엘릭스 인액션도 아주 좋은 책이었죠.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진행하고, 그럼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얘가 4B죠. 과목은 4B. 중급 4년차 B 과목이고, 여기서는 웹 백엔드를 합니다. 백엔드. 그러니까 웹서버죠, 주로. 다른 말로 하면 웹서버 관련해서 웹 프로그래밍인데, 웹서버는 다 엘릭스 언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랭도 물론 좀 포함이 됩니다만, 어랭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엘릭스 선에서 끝낼 겁니다. 어랭은 따로 또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진행할 것은 웹 프론트엔드도 좀 공부해야 되겠죠.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피닉스래요. 근데 피닉스인데 이 라이브 뷰라고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라이브 뷰인데 구글링 해보시면 피닉스 라이브 뷰가 나와 있어요. 프론트엔드이고 얘는 백엔드이고, 지금 이번 수업 이 수업들은 다 백엔드이고, 얘는 지금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와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용 웹 브라우저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백엔드 알고리즘을 공부를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미 웹 백엔드에 대해서 여기 엘릭스 인액션 에피소드 140번부터 145번 그 사이였나요? 거기서 이미 웹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죠? 플러그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공부했는데 그 만만 본 수준이고, 본격적으로 웹 프로그래밍, 둘 다 주제가 웹 프로그래밍이에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에피소드가 50개입니다. 얘도 50개, 얘도 50개. 녹화 기간은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몇 년인가요? 오늘 2019년이죠. 2019년 12월 27일이에요. 부터 일주일간 강의 녹화합니다.